이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그 밀입국 장면이 나와요. 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은 미국으로 가서 살려는 멕시코 사람들의 노력이겠죠. 그렇다고 밀입국하면 정말 국적이 취득되나? 그런 궁금증도 좀 있어요. 이 시카리오 2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국적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좀 잘 모르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단계적으로 여쭤볼게요. 자, 먼저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. 이렇게 태어나면 국적 취득되는 거죠? 그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. 그래요?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가?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. 그러니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에 출생하든 외국에 출생하든 상관없이 다 그 국적 출생과 함께 국적을 취득을 하는데 외국인 부모인 경우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원정 출사이라 해서 네. 미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네.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맞아, 같은 경우는 부모 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출생과 더불어서 장소와 상관없이 국적을 취득합니다. 그러면 출생 말고 또 다른 어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적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그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하고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 선천적인 방법입니다.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에 그 베트남 여성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여성하고 이렇게 결혼한 경우 있잖아요. 네네. 그랬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 혼인에 의해서 국적 취득하는 방법도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그런 경우는 이제 한국인이 그 베트남이라든지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 그 여성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혼인한 관계가 있고 1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계속된다든지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계속된다 이런 특별한 요건에 해당되면은 그때 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결혼하자마자 되는 게 아니군요. 예, 예.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. 인지가 뭐냐면은 그 혼인의 자를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을 인지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를 대한민국 부 또는 모가 인지를 하면은 인지를 해서 법무부 장관에 신고를 하면은 국적 취득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코피노 아시죠? 네네. 한국인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코피노라고 말하는데 네. 이 코피노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리핀이잖아요. 네. 한국인 부가 넌 내 자식이다라고 인지를 해주면은 그 코피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. 맞아요. 최근에 왜 그런 사이트가 생겼었잖아요. 네. 그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하는 분이 이제 한국인 뭐 주재원이든 아니면 여행을 왔든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냥 사라져버린 이 한국인 아빠들을 찾는. 근데 거기에 옛날 아빠가 이 필리핀에 있었을 때 사진도 올리고 지금 알고 있었던 최종 주소도 올리고 근데 연락을 주시면 삭제합니다. 글쎄요, 뭐 저는 꼭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라고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잘 몰랐거나 뭐 기회가 잘 안 닿았는데 뭐 그때라도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했다고 믿고 싶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지를 해서 국적까지 취득하게 할 수도 있다. 이제 그런 얘기를 네, 하시는 거네요. 자.